여러분들 오늘 꽤나 주목해볼 만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 코인인데요. 이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고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까지 들고 있었던 건 전부 입절을 했다가 이번에 잠깐 단타로 진입을 했었는데 모처럼 다행히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말 그대로 단타로 짧게 보고 들어간 거라서 지금 20%만 남겨두고 전부 입절을 해놨고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하루에만 무려 25%나 급등을 해줬는데 보시면은 아직 이 4,800원대를 계속 잘 지켜주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택스가 업비트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홀딩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짧게 단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스택스 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서 떨어진다면 어디서 새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만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AI 테마로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지금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월드코인이 선두주자로 신호탄을 쏴주면서 뒤따라 올해 최소 30만 배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월간 기다려온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폭등 코인들처럼 이렇게 긴 매집 기간, 긴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이 무려 6개인데 그래서 괜히 무리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몇백만 원어치만 사도 수십조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유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이 코인이 뭔지 전부 공개를 할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스택스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는 20% 정도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더 가든 아니면 여기서 뭐 하락을 하든 어차피 제가 단타로 들어간 거라서 결국에는 이번 주 내로 다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3,700원에서 4,000원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아랫꼬리가 생겼었죠. 제가 단타로 진입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를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가격대를 잘 버텨준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본인이 이런 구간에서 단타할 때가 생기면 이 부분을 꼭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과 의미 있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보면요. 이렇게 확산형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이 확산형 트라이앵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테트에서는 삼각형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 패턴은 수렴, 말 그대로 가운데로 모여지는 이 패턴을 말하고요. 이거를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가운데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퍼지는 거, 이거를 확산된다. 그래서 확산형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수렴 패턴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확산형 트라이앵글 이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또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또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상단에서 저항 맞고 하단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과 같이 확산형 트라이앵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단에서는 저항을 맞고 그리고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요. 이 상단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지금 음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단타로 진입했던 거를 이번에 입절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 지금 여기서 맞았기 때문에 이 하단까지 이 하단 추세 라인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번 주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상단에 안착을 해주거나 왜냐면 이 상단에 안착을 해줬다는 거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 하단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매매 전략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하단까지 안 내려오고 반대로 이 상단에 안착을 했을 때는 이 위로는 딱히 뭐 시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 6,000원까지 정말 순간적으로 힘이 실린 강한 양봉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해서 만약에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6,000원까지 25% 정도 상승폭이 더 열려 있다는 거겠죠. 잠시 한 가지 안내사항 좀 드릴게요. 저는 어떠한 카톡방도 그리고 텔레그램방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은 예전에 소통방이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사칭범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현재 유튜브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사칭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문자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다음날에 5%에서 10%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걸로 재미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많죠? 폴리곤 10% 감사합니다. 저스트코인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스레스홀드 감사합니다. 제로엑스, 보라코인, 알파쿼크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세이코인 감사합니다. 파워레저 감사합니다. 실리지코인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솔직히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다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저도 뿌듯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후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유튜브 채널 클 수 있게 좋아요만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다음날 단타코인들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죠.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날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관심 코인들 못해도 하루에 3개 이상은 매일 코인명부터 매수가까지 전부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또 지금 이게 알트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인데 이거를 참고해 보면요, 이 75포인트 위가 바로 알트코인 과열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근데 최근에 이 75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5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50포인트 구간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후에 반감기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더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딱 50포인트에 걸쳐져 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인덱스 지표도 보시다시피 쌍바닥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 돈이 몰리는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무슨 테마인데? 라고 물으실 텐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테마가 바로 AI 테마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테마가, 21년도에는 메타버스와 NFT 테마가, 그리고 22년, 23년도에는 디파이와 웹3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4년부터는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코인들은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 AI 테마를 예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집중해주세요. 지난 2월에 오픈 AI에서 AI 소라를 발표하면서 AI 관련 코인들이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장 코인으로 월드코인이 있었고요. 이 월드코인만 봤을 때도 이 상승이 1차적인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테마라는 건요,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닌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식에서도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것들 거의 1년, 2년 동안 갔죠. 테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열풍이었을 때 당시 대장이었던 이 엑시 인피니티를 예를 들어서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불이 붙은 이후에 2차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탄력이 붙으면서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타버스 열풍과 비슷하게 이 AI 테마 코인들이 1차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1조 3천억 규모의 투자 자금을 추진하면서 이 AI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경쟁사가 된 이 오픈 AI에서는 사상 최대
투자 규모인 9천조 원에 달하는 AI 산업의 투자 펀딩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이탈리아에서는 AI 개발에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AI 산업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힘들게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최소 30만 배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 초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력들이 매집했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언제 위로 터질지 몰라요. 제가 6개월 동안 분석하고 기다렸던 그런 코인인 만큼 역시나 추세 전환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 최소 30만 배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보시면은 소수점이 총 6개인데 시드의 일부만 담아도 수천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충분히 시드의 5% 미만으로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밈코인의 투자 매력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너도 나도 여기서 사겠다고 달려들 텐데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눈치채고 또 일부러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쪽으로 구독자 라고 세 글자만 남겨두세요. 후원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사양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후원을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빨리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의 뒷번호와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구독자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뒷번호도 같이 남겨주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한데 바로 실행력입니다.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만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